예, 안녕하십니까. 자, 박정화 기자입니다. 뭐 굳이 뭐 OT를 따로 촬영을 안 하려고 하고 있었죠. 애초에 뭐 저를 다 처음 보신 분은 없을 것이고, 뭐 저를 만약에 정말로 처음 봤다 하면은 뭐 간단한 또 저의 소개를 한다면은, 예, 원래는 요 뭐 PPT 띄워놓고 제가 뭐 어떤 사람이다, 뭐 회계사다, 세무사다, 뭐 학교 어디 나왔다, 강의 얼마나 많이 하는지, 책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등등등,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강의를 했는지 등등등 다 써놨죠. 하지만은 저를 거의 다 봤을 거라 보고요. 바로 문제풀이 할 텐데, OT 할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따로 별다른 OT가 없는 겁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요 책은 4장부터 진행된다. 뭐 기본 강의도 그렇게 있었잖아요. 야, 그럼 1, 2, 3장은 시험에 안 나오냐? 아니죠. 마지막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4장부터 쭉 하고 1, 2, 3장에 있는 말 문제, 썰 문제죠. 걔네들은 마지막에 이제 쭉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뭐 중요한 건 숫자이기 때문에 4장부터 쭉 볼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출제 예상 문제 반, 30시간 정도, 실제 기출 문제 반 이렇게 되는데, 실제 기출 문제는 뭐 다 푼다. 뭐 다 푼다. 실제 우리가 10년치 기출 문제 1차 시험이죠. 싹 다 푼다는 거예요. 계리사 문제를. 그 중에서 뭐 개정된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제가 수정해서 풀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것들은 완전히 탑픽이 없어졌죠. 뭐 주식인데 뭐 손상차손이야, 뭐 그런 건 과거에는 시험 문제였었습니다만 지금 기준서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서 내용이 없다고요. 그런 거 당연히 안 나오는 거지. 그럼 당연히 안 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변형할 거는 변형해서 푼다든가, 아니면 정말 정말 쓰잘데기 없는 문제가 한 2, 30문제 중에 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안 풀겠죠.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다 푼다.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뭐 400문제쯤 될 텐데, 거기서 뭐 추리면은요 한 360문제 정도는 적어도 풀겠죠.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출제 예상 문제도 대략적으로 한 360문제 정도를 제가 추릴 겁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문제 수가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간에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있겠죠. 한 12문제 정도 푸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재무에게 뭐 대략 한 270문제 정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있습니다. 원가 관리는 약 90문제 정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은 뭐 합치면은 대략 360문제고, 그렇게 해서 나누기 12 하면은 30시간 정도 되겠죠. 30 더하기 30에서 60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다 예상입니다. 강의는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는 언제 또 들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2회도 하셔야 돼. 최소한. 난 1회도 했어. 그럼 문제풀 자격이 없습니다. 문제풀이 할 강의 짬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2회도. 물론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건 3회도 이상부터인데, 한 3회도 정도 되어야 풀 자격이 좀 있다. 2회도까지는 정말 이 똥인지 된장인지 파악이 안 되는 정도의 난이도 실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3회도 정도는 해줬어야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좋지 않겠냐.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또 이해도가 좋으신 분들은 한 2회도 하고도 바로 문제풀이 넘어가도 큰 지장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는 이제 3회도 이상 되신 분들이 듣는 게 좋다, 뭐 추천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충실하고, 그리고 두 번 세 번 돌리신 분들 뭐 수업 들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비중도 3대 1 비중으로, 우리가 실제 재무회계가 30문제 나오고 원가관리 10문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강의도 그 3대 1 정도 비중을 나눠서 뭐 대략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3대 1의 비중으로 시간을 쏟아볼 생각입니다. 됐죠? 요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은요, 뭐 파이널 바이블 회계학 책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 책이고, 요게 이제 출제 예상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 기출 문제는 이제 프린트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프린트는 당연히 파일을 제가 해설 파일까지 다 올렸죠. 강의만 하지 않고 해설 파일 다 만들어 놨거든요. 한땀 한땀 다 손으로 쳐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뭐 책으로 뭐 굳이 뭐 출간을 하진 않고, 어차피 또 책이 두 권이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건 파일에다가 올려 놓을 것이고, 기출 문제 파일은 어차피 다 시중에 떠들기 때문에 그 파일도 올려 놓고 해설도 제가 손으로 다 만든 거 올려 놓을 것이다 이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때 또 올리는 걸 하고요. 지금 또 실제 예상 문제부터 먼저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계산을 뭐 살짝 해봤는데, 뭐 대략 책에 있는 문제 수 대비 한 40% 정도, 거의 한 4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좀 조금 덜 되는 정도로 제가 풀 것이고, 그것이 필수 문제다. 필수 문제. 야, 그러면은 이 책이 뭐 한 680문제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680문제, 뭐 제가 썼죠 사실. 680문제 재무 얘기만 왔을 때 그 중에서 대략 한 270문제 정도 풀 것인데, 그렇다 치면은 그 문제만 풀어도 되냐? 당연하죠. 출제 예상 문제 제가 풀어드리는 270문제만 풀고, 그리고 저쪽에 있는 우리 실제 기출 문제 거기 있는 거 다 풀고 그러면은 충분하죠. 나는 목마르다. 나는 공부 좀 한 사람이야. 난 4, 5년 공부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풀 문제가 없고 정말 새로운 문제 좀 보고 싶어. 그럼 제가 안 푼 문제도 여러분이 각자 푸는 거죠. 어차피 해설 다 달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책 출제 예상 문제 책에 뭐 흐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스텝 1, 2, 3까지 있는데 1은 기본 문제, 2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 3는 매우 난이도 있는 문제니까 주로 1이나 2를 제가 풀겠죠. 예, 그게 저 필수 문제입니다. 예, 그럼 이제 그만 OT 하고 바로 이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다안 푼다.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한글 파일 띄워놓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텝 1에서는 4번 문제 가시죠. 처음부터 뭐 4번 간다고 뭐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잠시만요. 예, 뭐 바로 보시죠. 현금이 얼마냐? 현금이 현금성 자산 주제입니다. 걔는 맨날 현금만 물어봅니다. 뭐 제가 말한 현금은 아시다시피 현금이 현금성 자산인데, 그리고 환율이 좋아졌습니다. 뭐 이거 유로죠, 유로. 그다음에 달러입니다. 이런 외화 같은 거는 환율 다 때려치면 되잖아요. 곱하기 1,300, 곱하기 1,200. 뭐 국내 통화든 외국 환이든 다 더하시면 된다. 보통 예금 요구분 요구 보통 그쵸? 우리 보통 예금하고 당좌 예금은 요구불 예금으로서 현금인 거 아시잖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수입인지 뭐 우표도 그렇고 인지도 그렇고 다 이것도 다뭐 정부에서 발행한 우표 개념이죠. 당연히 소모품비에서 현금이 아니다. 우편한 또는 우편한 증서는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이기 때문에 맞다. 그다음에 수표자 들어가는 거에서 현금이 아닌 거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부도 수표, 두 번째 선율자 수표. 걔네들은 현금이 아니다 했었습니다. 지금 문제풀이 강의인데 야 선율자 수표가 뭐다, 뭐 발행일이 미래다 등등등 부연 설명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문제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문제만 쫙쫙딱 풀 겁니다. 물론 또 필요한 부연 설명하지만은 얘가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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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부도 수표하고 선율자 수표는 예고것은 아니다, 현금이 아니다. 각종 수표는 현금이지만 이건 발행일이 미래이기 때문에 탈락. 그다음에 급여 갑을증, 급여를 미리 준 거잖아. 월급을 뭐 미리 세 달째 네 달째 준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에 돈 빌려준 거예요. 이건 당연히 현금이 아닙니다. 대여금입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금융상품 뭘 보는 겁니까? 이름을 보는 게 아니라 숫자를 보는 것이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된 금융상품은 현금성 자산 되는 거잖아요. 이건 취득일로, 이거는 만기가 뭐 가입한 지 1년 됐대. 그럼 이거는 당연히 현금성 자산이죠. 왜냐면 3개월을 찾아야 되는, 3개월. 야, 여기도 3개월 돼 있네,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과로 때문에 탈락이 되는 것이지. 사용이 제한돼 있으면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장기 금융상품 또는 단기 금융상품 된다. 그러니까 과로가 없었으면 얘도 현금성 자산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사용 제한돼 있으면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단기 또는 장기 금융상품, 그래서 걔는 탈락이다. 그래서 1년 만기니까 뭐 단기 금융 상품이지 3개월 이내가 아니잖아요. 취득일로부터. 만약에 또 치사하게 뭐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뭐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취득일로부터, 애초에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은 결산일부터 3개월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다 더해야 되겠죠. 한번 더해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다 더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해서 다 더하시면은 이게 걔가 정답입니다. 4번에는 정답이 4번. 예, 됐습니다. 또 넘어가시겠습니다. 6번 문제 가시죠. 가장 좋은 문제들을 엄선해서 풀고 있습니다. 예,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요. 외국환 통화가 얼마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얘는 현금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뭐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X를 실은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외국환 통화는 다 환율이 나오잖아요. 뭐 1,100원 나왔죠. 곱하기 1,100, 달러 곱하기 1,100. 일단 걔도 현금 맞고, 전도금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입니다.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도 당연히 현금이 되겠죠. 본점에서 지점을 쏴준 것도 다 현금 됩니다. 당좌예금, 보통예금, 요구불 예금으로서 현금 맞고, 만기자 들어가면 현금 맞죠, 그렇죠? 만기가 도래된 어음 또는 만기가 도래된 채권의 이자표, 이런 것들 다 현금 맞다. 배당금 받아가라, 현금 맞다. 우편한 증서, 우편한 다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로서 현금 맞다. 부도수표, 선입자 수표는 현금 아니다 했었고요. 외국환 통화는 X 곱하기 1,100 해서 걔도 현금 맞고, 차용증서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채권이지, 채권.
그러니까 현금 아니잖아. 돈 빌려준 건데. 양도세는 예금종서가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 봐야 되는데 12, 1.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2개월. 그러니까 걔도 현금이 맞다. 그거 다 더한 것이 3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럼 X값을 구할 수 있겠죠. 500 더하기 400 더하기 500 더하기 7500 더하기 3000 더하기 1100X 더하기 500은 3만이다. 그럼 X값이 나오겠죠. 한번 해보세요. 가장 좋은 문제를 이제 풀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정리를 해보시죠. 7가지 다 더한 것이 3만이다. 그럼 X는 그렇게 해서 16달러가 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강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오프라인 강의면 해보세요 하고 눈빛 보고 필기하는 거 보고 다 지나가는데 우리는 온라인 강의니까 쭉 하고 해보세요 한 다음에 적당한 시간 지나면 또 넘어가거든요. 여러분이 풀든 안 풀든 여러분은 일시정지를 당연히 계속적으로 활용하시고 멈췄다가 풀다가 멈췄다가 풀다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강의 한 3시간 했다 치면 여러분은 한 5시간 걸리겠지. 중간중간에 또 체크하고 정리하고 하려면 그렇게 하셔라. 그 다음에 제가 푸는 문제들을 이제 정리하고 실제 기출 정리하고 그 정도 하면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목마르다 나는 실력이 더 있어 나는 시간이 남아 이런 분들은 제가 안 푼 것들도 스텝 1, 2 중심으로 뭐 그건 각자 알아서 그건 풀든지 안 풀든지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시간이 있는 분들만 하시면 되겠죠. 근데 보통은 시간이 없죠. 이제 스텝 2 필요 없고 이제 은행 계정 조정표 스텝 1의 4번 가겠습니다. 다음 토픽 스텝 1의 4번이라 그랬죠? 4번. 그래서 뭐 문제를 다 풀. 그 다음에 여기 뭐 페이지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뭐 여러분 갖고 있는 책의 페이지랑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별도로 편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4번 가겠습니다. 스텝 1의 4번.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질문부터 보시면은 조정 전 은행 측 잔액과 조정 전 회사 측 잔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 조정 후에 이거 뭐야 회사죠. 회사 측 잔액이 조졌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은행 회사 물론 회사 먼저 써도 상관없죠. 그리고 조정 전 또는 뭐 수정 전 쭉 조정상 반영하고 조정 후 또는 수정 후입니다. 뭘 활용하는 겁니까? 두 개가 같다. 지금 상황이 뭔데?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이 서로 알고 있는 금액이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서로 이제 맞추겠다 이거죠. 맞췄을 때 이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뭡니까? 안 맞으면 그 차이 금액이 횡령 금액이야. 그래서 은행 계정 조정표는 실무상 횡령 금액 찾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안 맞아. 야 그럼 하나 한쪽이 뭐 돈 갖고 날랐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시험 문제는 가장 일반적인 게 뭡니까? 조정 후 금액이 얼마냐, 수정 후 금액이 얼마냐 가장 기본 문제고 두 번째 조정 전이 얼마냐 그걸 물어볼 수도 있고 세 번째 중간에 하나 빵꾸 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뭐 기발행 미인지수표 얼마냐 기발행 미인지수표 얼마냐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하나 빵꾸 들어놓고 네 번째는 가장 어려운 거지만 횡령 금액 근데 말했잖아요 두 개 차이 나는 금액이 횡령 금액이라고 그러니까 전체 낼 수 있는 게 총 네 가지 네 가지 그래 차근차근 보자 조정 전 은행 측 전에 여기가 A겠죠? 조정 전 회사 측 전에 B입니다. 아 그리고 한쪽에 수정과 조져서 10만 원이라고 회사가. 하지만 뭐 횡령 이런 말이 없으면 회사랑 은행의 금액이 같다고 봐야지. 횡령 금액은 횡령이란 말은 웬만하면 조지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놓고 이제 하나씩 조정하는 거지. 예금이자 5,000원이 세간의 정부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 반영하면 되겠지. 세간이 회사죠. 5,000. 이자는 이자 수익이잖아 지금. 이자 수익인지 이자 비용인지 잘 봐야 될 텐데 이자 비용이라면 비용이니까 마이너스고 이자 수익이라면 수익이니까 플러스다 이겁니다. 당좌예금 집어넣었으니까 예금 이자가 생기는 거고 이자 수익이겠죠. 그래서 예금 이자에서 오케이 회사 측 플러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세 개가 있잖아. 부도수표 그리고 요건 뭐야 추심어음이지 추심어음. 어음이 어디냐? 받으러움 할 때 어음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추심어음이잖아요. 받으러움 할 때 추심어음. 세 번째가 기발행 미인지수표. 요 세 가지. 제가 기본 강의 때 강조한 그 세 가지가 지금 다 튀어나왔죠. 부도수표, 추심어음, 기발행 미인지수표. 그중에서 기발행 미인지수표는 가장 중요하다 했었고 요 세 개가 제일 잘 나온다는데 세 개는 다 나왔죠. 오케이. 하나씩 또 해보자. 부도수표 뭡니까? 회사 측 마이너스.
또 회사가 이제 수표 갖고 있는데 부도난 수표래. 부도 받았을 때 차별의 당좌금 늘렸는데 부도난 수표니까 어떻게 취소시키는 거지. 마이너스 됐죠. 그 다음에 추심어음은요, 추심어음 회사 측 플러스입니다. 추심어음 상한 거잖아요. 회사가 은행한테 야 우리 어음 좀 대신 받아줘, 어음 좀 대신 받아, 받을 어음 좀 대신 받아줘. 그래서 은행이 거래처한테 받을 어음 받았어. 그럼 은행은 당좌금 늘려놨죠. 근데 은행이 회사한테 통지하지 않은 거야. 은행이 회사한테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은행이 잘못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은 지금 당좌금 잘 늘려놨는데 은행이 회사한테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추심어음. 그 회사 모르고 있으니까 회사도 당좌금 늘려놔야지. 그래서 이름 보자마자 바로바로 저처럼 할 수 있어야 된다. 부도수표는 회사 측 마이너스, 추심어음 회사 측 플러스. 무조건 그렇게 이름 보자마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요 세 가지만큼. 그 다음에 네 번째, 세관이 입금한, 회사가 입금한 은행에서 입금 처리되지 않았다. 은행 미기입 예금이겠죠. 그럼 은행 입금하면 되겠지. 은행 미기입 예금. 그래서 회사는 잘 했는데 은행에서 잘 처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 끝났다. 내일 할게. 근데 그 내일이 뭐요? 내년. 지금 X년 말인데 그게 내년이야. X2년 초. 그럼 안 되잖아. 그럼 늘려놔야 되겠죠. 기반의 민첩 수표는요, 이것은 마이너스. 은행 측 마이너스죠.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기발의 매주 수표는 은행 측 마이너스다. 기발행, 수표를 발행했다. 회사가 수표 발행했어. 그래서 거래처한테 수표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표 발행했을 때 대변의 당좌예금, 왜냐면 수표 받을 때 차별의 당좌예금, 수표 발행했다는 게 수표 줬다는 얘기인데 대변의 당좌예금이라는 얘기예요. 대변의 당좌예금 했어. 근데 거래처가 은행한테 지급 제시하지 않았다. 그게 기발행 매주 수표죠. 거래처가 은행한테 지급 제시하지 않아서 은행이 지급을 못하고 있다 이거지. 거래처한테. 그 은행 너는 뭐예요? 너도 마이너스 쳐라 이거지. 회사가 수표 발행해서 대변에 당좌금 해놨는데 은행은 모르고 있잖아. 거래처가 은행한테 돈 달라고 지급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은 모르고 있고, 그럼 은행도 너도 까라 이거지. 그래서 인출 나오자마자 은행 측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4번에는 정답이 3번이 나와요. 여기가 112,000원, 여기는 106,000원. 가장 좋은 문제를 이제 우리 엄선해서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연 설명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또 계산기 한번 두들겨 봅시다. 저도 또 검증. 온라인 강의니까 저도 다 검증해야 돼. 됐죠? 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지금 여러분 잘 또 쫓아오셔야 됩니다. 지금 페이지까지 다 말씀드려야 되나? 아, 지금 은행 대전 조표에 지금 4번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56페이지 5번 가는 거예요. 이번에 56페이지 5번 갑니다. 잘 쫓아오고 있죠? 5번. 야, 이거는 엄청나게 문제가 기네. 역시 뭐 기발의 우리 은행 계좌 조정표인데 질문이 뭡니까? 수정 전, 회사의 수정 전 잔액하고 수정 후 당좌예금을 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하시면은요, 여기 좀 자리가 없는데 잠깐만요, 여기다 쓰죠. 뭐 은행 측 그리고 이제 회사 측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당좌예금이 얼마라고 이렇게. 여기 수정차 7801000, 그리고 불일치하였다. 그 조사하기 위해서 당과같이 발견했다니까. 그 숫자 781만 원만 챙기면 되지 나머지 그냥 다 뻘소리입니다. 다 그냥 뻔한 얘기야. 다 어차피 뻔한 얘기. 간평의 수정 전 잔액 A죠. 이제 수정 후 잔액 B를 다 구하라 해서 이제 수정 후까지. 뭐 당연히 뭐 횡령 얘기 없으면 두 개 같은 것이고요. 여기 이제 B가 되겠죠? 해보시죠. 인출. 인출 나면 뭡니까? 기발행 매출 수표. 보자마자 은행 측 마이너스. 어떤 상황인지 다 친절하게 다 설명드렸잖아요. 수표, 부도 수표. 뭐요? 회사 측 마이너스. 그 세 가지만큼은 바로바로 나와야 돼. 150만 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추심 났어. 추심어음. 뭐 가끔 뭐 매출 채권도 있지만 어쨌든 그 매출 채권이 받으러 할 때 그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하여튼 추심어음이다. 그냥 회사 측 플러스. 요 세 개가 제일 잘 나온 데 있는데
왜 세계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제일 잘 나온 거? 이것도 세 개 다 나왔죠. 네 번째, 지난달 주거래은행에 현금 19만 원 당좌 예입하면서 직원 실수로 장부상 91만 원 어떻게 다는 거예요? 91, 19를 거꾸로 봤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 빼면 얼마입니까? 아, 72만 원? 72만 원인데 지금 예금한 거잖아. 그 지난달 주거래은행에 현금 19만 원을 당좌예금했어. 그럼 19만 원을 플러스 시키면 되는데 당좌예금을. 직원 실수로 91만 원 플러스 시켰다. 그럼 빼야 되겠지. 회사가 실수했으니까 회사가 빼면 되겠지. 72만 원. 굳이 뭐 이런 말 하면은 뭐 회사 측 오류가 되겠죠. 회사 측 오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빼. 쭉 하면 여기는 뭐 계산이 되겠죠. 5번에는 571만 원. 그럼 여기도 571만 원 나와야 될 것이고. 같아야 되니까 쭉 계산하면 A도 나오겠죠. A는 얼마야? 743만원. 네, 그건 뭐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뭐 여러분이 또 해보시죠. 저도 검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고요. 스텝 2 58페이지 1번입니다. 58페이지 1번. 스텝 2입니다. 아, 엄청 기네. 와, 이거는 뭐 한 페이지에 다 나오. 거의 웬만하면 한 페이지에 다 나오는데 이거는 한 페이지에 다 담기지가 않습니다. 일단 뭘까요? 볼까요? 은행에 325000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은행 측이죠, 뭐. 그리고 회사 측 물어봤습니다. 그럼 쭉 넘겨. 4325000. 수정 전이죠. 그리고 이제 수정 후를 물어봤죠. 가끔 누가 질문합니다. 야, 저 432만 5천 원이 저게 수정 전인지 수정인지 어떻게 하냐고. 당연히 아무 말 없으면 수정 전이지. 아니, 수정 전을 주어지고 우리가 수정을 찾는 거잖아요. 수정 후라면 당연히 수정 후라고 명확하게 주어졌겠죠. 당연히 아무 말이 없으면 수정 전인 겁니다. 수정은 수정을 하고 명확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공부하기가 좋은 문제지 뭐 사실 실제 이렇게 빡시게까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스텝 2잖아 지금. 첫 번째, 회사가 입금을 했는데 입금 처리되지 않았다. 그럼 뭐요? 회사가 입금했는데 입금 처리되지 않았으니까 누가 처리 안 했다는 것입니까? 은행이 안 했다는 얘기지. 은행 미기입 예금입니다. 문장이 친절하게 주어질 때도 있지만 이렇게 불친절하게 주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럼 상식으로 접근해야지. 회사가 입금했는데 입금 처리 안 됐대. 그럼 은행이 안 했다는 얘기죠. 물론 정확하게 주어지는 게 더 좋은 문제인데, 예, 그렇게 친절하지.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문제 되는 거지 누가 AI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수표 인출. 인출을 하면 뭡니까? 기본행 밑줄 수표에서 은행 측 차감. 은행이 수수료 5천원을 잘못해서 간평한테 부과하고 간평에 당좌금 차감시켰다. 은행이 실수했잖아. 은행 측 오류겠죠. 까면 안 되는데 깠잖아. 그럼 다시 플러스 시켜야 되겠죠. 은행 측 오류. 아니, 은행이 지금 다른 회사 수수료인데 우리 회사 수수료를 잘못 착각해서 우리 회사한테 깠다는 거잖아. 마이너스. 그럼 다시 원상 복구 플러스 시켜야 되겠죠. 은행 측 오류. 또 은행에 주식회사 공인의 기속시켜야 될 이자 수익 3만 원을 잘못해서 간평한테 입금했다. 또 은행 측 오류죠. 뭐 이렇게 은행이 실수를 많이 하나. 하여튼 은행 측 오류. 이자 수익 우리 거 아닌데 다른 회사 건데 우리 회사한테 플러스 시켰다는 거. 그럼 마이너스 시켜야지. 은행 측 오류. 그 다음에 은행이 보내온 예금 증명서에 포함되는 금액 중에서 간평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는 것 당갔다. 간평 장부에 반영 안 됐으니까 이거 다 회사 쪽에다 반영하는 거지 전부 다. 추심음 또 나왔네. 추심음. 잘 나온 애들이 세 가지라고요. 추심음, 부도수표, 기반행 밑줄수표. 여기 두 번째 기반행 밑줄수표 나왔고 추심음 나왔죠. 저기 가면 또 부도수표 또 나와. 세 가지 또 나왔네. 세 개. 맨날 요 세 개는 맨날 나와. 그 중에서 기반행 밑줄수표가 제일 잘 나오고요. 아무튼 추심음 뭡니까? 보자마자 회사 측 플러스. 여긴 다 회사에 반영 아니고 왜냐면 회사의 장부에 반영 안 된 거니까 어쨌든 회사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라는 얘기겠죠. 마지막에 있는 부도수표는 좀 회사 측 마이너스고요. 익숙하니까. 그 위에 간평의 거래처가, 회사의 거래처가 간평에 대한 외상 매입을 갚기 위해서 34만 원을 은행에 직접 송금했다.
간평이 거래자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 외상대금 갚기 위해서 34만 원 직접 송금했던 거 은행에 송금해서 은행은 알고 있는데 은행이 우리한테 통지를 못한 거지. 그래서 모르고 있죠 우리는. 그 우리는 플러스 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걸 뭐 참고로 뭐 미통지 입금 이런 말 하는데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지. 상황 자체가 거래처가 우리 회사 모르고 거래처가 은행한테 바로 입금한 거야. 우리의 돈 받을 거를. 그 은행은 당좌금 늘려놨어. 은행이 우리한테 통지하지 않은 거지. 우린 모르고 있잖아. 미통지 입금이라는 거야. 참고로 미통지 입금. 상황적으로 당연히 회사가 모르고 있으니까 회사 측 플러스. 그래서 쭉 계산을 합니다. 그 은행 측 쭉 계산해. 그러면 거기가 424만 원. 그럼 너도 424만 원. 뭐 이렇게 뭐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수정전은 저쪽에 3 577 5000. 뭐 두 개 같다는 걸 이제 활용한 거지. 쭉 계산해서 이거 나왔고 얘랑 얘랑 같고 쭉 하면은 여기가 역산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회사 측 수정전은 3577000이 됩니다. 저도 이제 숫자 검토. 한 문제 풀고 하나씩 다 검토를 할 겁니다. 네, 이거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검토할 것도 많다. 네,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이 이렇게 미친 듯이 나오지 않고 이게 한 반토막 정도 나오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현금 하는 거 해봤고 그리고 은행 계정 조정표도 정리가 된 것이죠. 이제 5장으로 갑니다. 5장의 스텝 1의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저도 쭉 넘겨야지. 3번 문제. 대선 충당금 쪽 문제가 되겠죠. 67페이지 3번. 제가 파일은요 다 올려놓을 겁니다. 무슨 파일을? 그 객관식 제가 강의 때 한 파일이잖아. 뭐 페이지는 아니더라도 그 탑픽 제목 쓰고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뭐 5장의 대손 회계, 스텝원의 뭐 3번, 5번 이렇게 다 파일 올려놓을 거니까. 아 물론 이제 우리가 강의 때 다 동그라미 쳐야지. 제가 강의한 거 다 치고 나중에 그것만 반복하면 되잖아요. 그것만 이제 반복해도 돼요. 시간이 있으면 더 풀겠지만. 그래서 그 파일도 참고로 더 올리겠다고요. 대선 충당금 쪽은요 맨날 대선 상각비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뭐 회계원리 때부터 뭐 분기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실전 가서는요 T계정 그래서 요령껏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T계정 갖고 설명을 드리죠. 조금 올리고 대선 충당금 지금 우리 이제 8년도잖아요. 7년 말이니까 기초입니다. 기초 대선 충당금이 지금 50만 원 주어진 겁니다. 오케이 또 해보죠. 우린 8년도 T계정에서 쭉 해가지고 X8년도 대선 충당금. 우린 대선 충당금만 쫓아가면은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건 매출 채권이니까 필요 없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 기초 대선 충당금. 대선 충당금 필요하다고. 걔는 대변 항목이니까 여기다 쓰고 50만 원. 감소죠. 감소. 얘를 감소시킨다. 반대쪽. 얘를 증가시킨다. 대선 충당금 증가. 그리고 이게 뭐예요? 기말. 질문은 맨날 대선 낙합비. 그래서 이 감소가 의미하는 바가 기억나십니까? 대선 발생액을 의미한 데 있었죠. 대선 발생액. 대선 발생액. 대선 발생액을 봅니다. 대선 발생할 때 대변에 매출 채권하고 차변에 대선 충당금 이렇게 가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1차용 야매로 하고 있지만은 다 답이 나온다 했잖아요. 대차평일의 원리에 따라서.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분기로 매칭하면 이게 100% 맞는 게 아니거든. 분기로 하게 되면 뭡니까? 그래 대변에 매출 자꾸 날아가고 차변에 대선 충당금 먼저 날아가면서 부족한 건 대선 상각비잖아. 그러니까 맞고가 딱 맞는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무조건 수업 목적에 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대차평일의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2차 강의 여기서도 뭐 손해사정사 이런 거 하는데 2차에서는 이런 걸 못하는 거지. T계정. 저 이런 거 강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1차는 무조건 다 하지. T계정. 2차에서는 안 한다. 왜? 걔네들은 답안지 작성해야 되는데 T계정 그래서 야매를 하게 되면 교수가 채점할 때 답은 맞는데 과정이 이상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차는 야매가 된다. 오케이, 이것이 대선 발생에 의미하고 그 다음 증가는 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삼각제곱 회수지.
두 번째 뭐 설정시죠. 우리는 요 설정시, 여기가 우리 X가 되겠죠. 이것이 대손상각비다. 차분의 대손상각비, 대분의 대손중립. 설정할 때 대손상각비 그거고, 삼각자금 회수시는 뭡니까? 삼각자금 회수시는 차분의 현금, 대분의 대손중립이잖아. 대손중립 늘고 있죠? 야, 그럼 그게 뭐였지? 기억이? 이거잖아. 대손 처리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돈 받았다고. 그랬을 때 차분의 현금, 대분의 대손중립이라고 회계 올릴 때부터 했던 것이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항상 그 토픽의 첫 번째 문제는 그래도 약간의 제가 내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씩 집어넣자. 그럼 우린 분계 없이 다 풀린다는 것이죠. 매출자금 회수, 물론 그게 보여. 대손 발생. 그 다음에 9월달에 회수 불능 처리된 것을 돈 받았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삼각자금 회수죠. 대손 처리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돈 받았다. 여기고 매출자금 중에서 25만원 회수 불능, 25만원 회수 불능 무효. 대손 발생 25만원 여기. 그 다음에 매출자금 잔액의 5%를 대손. 그럼 매출자금이 1000만원 줘졌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기말을 말하는 거죠. 매출자금이 1000만원인데 바로 5% 때리면 안 되겠죠. 왜? 방금 전에 25만원이 대손 처리됐죠. 대손 처리될 때 대변에 매출자금 날라가잖아요. 25만원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1초 전에 사라졌잖아. 빼기 25만원. 이렇게 한 다음에 5%. 그럼 그것이 기말의 대손 중단. 그럼 계산기를 두들겨 보겠습니다. 487509. 예, 그렇게 해서 다 더하시면은요, 이쪽에 다 더하시면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왼쪽 앞에 오른쪽 앞에 갔다 하면은 여기가 나올 거잖아요. 더해 드릴까? 54만 1277509. 여기도 1277509. 여기서 50만원 빼고요, 또 36만원 뺍니다. 그럼 걔가 정답. 그러니까 정답 417509. 그것이 대손상각비다. 그렇게 해서 야매로 할 수 있다. 우리 시험을 잘 보면 되는 거지 뭐 회계팀이 아닌데 뭐 이런 거 분계 다 아서 모르고. 내가 회계팀이어도 어차피 답을 빨리빨리 해서 점수 올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험생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지. 이거 갖다가 분계에서 보면은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틀린다.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미 기본 강의 때 다 한 겁니다. 저는 뭐 기본 강의 때를 바로 실전용으로 하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기본 강의 때 하고 무슨 뭐 연습 문제 그 객관식 문제 풀 때 갑자기 뭐 어떤 요령 알려주고 그러지 않고 아예 기본 강의 때 SR이 다 실전용으로 다 가르쳤어요. 일단 대손 중립 하나 더 해야죠. 5번 문제. 걔는 페이지거든요. 68페이지입니다. 엄선된 문제를 푸는 거지 뭐 대충 푸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정리 잘 되는 문제. 이번엔 손상추산.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이렇게도 하잖아요. 차분의 대손상각비, 대분의 대손충당금 이렇게도 하지만은 차분의 손상추산, 대분의 손실충당금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여기 손실충당금이 대손충당금이고 뭐 손상추산이 대손상각비잖아요. 됐죠? 오케이. 그럼 또 T계정. 2년도로 물어봤죠? 그 2년도 T계정. X2년도 대손 충당금에서 또 기초 감소 증가 기말 뭐 아까처럼 또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X1년 말이니까 X2년 초, X2년 초 아니겠습니까? 5천. 그리고 이거는 2년 말 여기입니다. 박스 밑에 7,000원이 회수 불능 확정됐는데 다시 한번 대손 처리됐는데 장부에서 제각했다. 그 대손 처리했다는 게 제각이 뭐 제거했다는 거. 제각이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 대손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대손 처리했는데 돈 받았다. 그 뭐예요? 삼각채권 회수시. 그래서 7월 초 회수 불능 확정돼서 장부에서 제각을 했는데 12월 초에 돈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러면은 지금 X2년도 단기잖아. 그럼 이것도 대손 처리가 된 것이고 그 중에서 3천은 삼각자금 회수지. 여기가 삼각자금 회수지고 우리는 대손상각비 설정시 여기를 물어본 거지. 이게 설정 대손상각비. 이게 대손상각비. 그래서 더해 13,000. 야 그럼 너도 13,000. 그럼 너 얼마야? 6,000.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계산 잘못했나? 13,000에다가 8,000. 13,000에다가 8,000. 5,000이네. 5,000. 계산 잘못했네. 5,000. 8,000에다가 그렇죠. 5,000이죠.
5천이기 때문에 정답 3번입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대선 총당 이렇게 두 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음 할인 가시죠. 어음 할인 갑니다. 저도 이제 페이지부터 펼쳐놓고 어음 할인 쪽에서는 이제 스텝 1의 1번 70페이지입니다. 스텝 1의 1번 70페이지 네, 어음 할인 쪽 가시죠. 어음 할인 쪽 현금이 얼마냐 그지? 어음 할인도 뭐 상당히 뭐 정형화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걔는 날짜가 세 개가 있잖아. 쭉 해서 날짜 세 개. 어음 발행일이 있고요. 여기 발행일. 뭐 같은 말이 어음 수칠이지. 어음을 준 놈은 발행일이고 어음 받은 놈은 어음 수칠이죠. 그리고 또 여기가 어음 할인일. 우린 여기 있는 것이죠. 어음 할인일이다. 할인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기죠. 만기. 이제 만기입니다. 만기. 만기는 3개월 만기입니다. 여기 이제 한 달이고 여기 뭐 두 달이 되겠지. 전체 3개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 다 월할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금 수채. 그러니까 어음 할인에서 가장 쉬운 게 현금 수채인 것이죠. 그리고 할인율은 다 월할 계산. 원래 다 월할 계산하잖아요. 우리 회계는 모두 다 월할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알고 있어. 액면가 500만 원. 그러니까 만기 되면 돈 얼마 받을 거냐? 뭐 걔부터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해서 액면가 받고 또 표시이자 받잖아요. 표시이자. 표시이자는 액면가 곱하기 표시이자인데 표시이자는 박스 12%입니다. 1년에 12%. 하지만 그건 1년치고요. 우리는 3개월. 그러니까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돈 얼마 받을 거냐? 지금 그거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액면가 받을 것이고 그리고 표시이자 3개월치 받을 것이다 해서 뭐 얼마입니까? 6에다가 15,000원? 15,0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이 돈을 받을 것인데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때 어음 할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해보자. 현금 수치액 계산해보자. 현금 수령액 원래는 515,000원 맞죠? 이 돈 받을 것인데 여기 베이스로 했을 때 은행한테 갖다 수수료 줄 것인데 그 수수료가 할인율이 되겠죠. 현재 가치 할인율 아니죠. 연 수수료율입니다. 18%. 그리고 그 몇 달치 수수료 주는 겁니까? 두 달치 수수료 주는 거지. 12분의 2.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할인료 이러면 할인료. 은행한테 이만큼 수수료 갖다 준다. 그럼 빼면 그게 정답이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산기를 막 두들기면은요. 그럼 걔가 정답이 납니다. 여기가 515만 원이구나. 잠깐만요. 계산기 60만 원에 계산기 계산기 이게 515만원 여기가 계산이 잘못됐어. 오타. 아, 책의 오타가 아니라 저의 오타.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검토를 해야 돼. 네, 됐죠. 이렇게 해서 다 썼는데 공을 하나 잘못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은 정답은 4995 509 정답 2번입니다. 2번. 이렇게 해서 이게 어음 할인에서 가장 쉬운 문제죠. 그냥 눈 감고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숫자 빼고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날짜 3개 집어넣고 할인일. 우린 여기고 발행일 또는 어음 수칠 만기를 하고 날짜 몇 달 해서 몇 달 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가장 쉬운 문제고 그다음 문제는 어디 갈 것이냐. 스텝 2에 3번 가겠습니다. 스텝 2에 3번. 아 스텝 2에 3번. 매출채권 처분 손실 문제인데 이게 스텝 2의 3번이죠. 네, 요거 하고 우리 마칠 겁니다. 다만 요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스텝 2의 3번. 넘겨라. 스텝 2, 3번. 왜 3번이 오래 걸리냐? 할 게 많거든요. 이자부하고 무이자부 보면 다 해봐라 이거예요.
그 사실 하리는요, 스텝2의 뭐라 할까, 3번? 스텝2의 3번 한 문제만 풀어도 다 정리가 되는 탑픽일 정도로 우리가 연습을 뭐 한 4번 정도 할 거긴 하지만 어차피 이거 갖고 풀면 다 풀리는 거야. 여기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거든요. 이것만 풀면 다 풀리는 거라요. 스텝2의 3번. 왜냐면은 다 중간 과정이 있거든요. 한번 해보자. 뭐 네가 뭐 떠들어봐야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자부하고 무이자부 다 있잖아. 그러니까 가장 좋은 문제지. 이거 하나만 풀면 다 풀린다. 그리고 매출채권 처분손실 물어보는 것이죠. 매출채권 처분손실 물어보고 금융상품의 재고요건 충족시킨다. 매각거래다라는 것이죠. 맨날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이거 갖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 정리할 것입니다. 여기다가 뭐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죠. 뭐 날짜 3개. 일단 익숙한 이자부 원부터 해보자. 이자부 원부터. 4월 1일 날 만기 7월 31일. 만기 7월 31일. 수치했다. 그럼 4월 1일이 수치일이다. 이거 수치일. 수치일. 말했잖아요. 발행자는 발행일이고 받는자는 수치일이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6월 30일 날 할인했다. 여기가 할인일이죠. 우린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 할인일. 할인. 할인일. 우린 지금 여기 있다. 숫자 빼고 똑같이 나온다 했는데 일단 만 액면가부터 보자. 액면가 120만 원 돼 있죠. 만기 되면 돈 얼마 받을 거냐? 액면가 받고 또 하나가 표시자 받는 것이죠. 120만 원 곱하기 표시자 이율 몇 프로? 9%. 9% 되잖아. 9%. 이거 할인율이고 9%. 9%의 표시자. 다만 이건 1년치의 이자리고 우리는 몇 개월? 여기서 7월 1일까지니까 3개월이고요. 여기는 한 달입니다. 4, 5, 6, 7, 8. 4, 5, 6, 7, 4개월이잖아요. 3개월, 한 달. 맞죠? 12분의 4. 4개월 동안 갖고 있으면 이 돈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계산기. 120만 원 곱하기 0.09 곱하기 4 나누기 12. 이게 제일 좋은 문제입니다. 36,000원. 3.6만 원. 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죠. 이때 우리는 현금 얼마 받을 것이냐. 두 번째 어음의 가치 계산해서 요 차이 나는 것이 그것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잖아요. 현금 수채권 아까 해봤잖아요. 그래도 또 하는 거죠. 뭐 123만 6천 원, 123.6만 원 받을 건데 123만 6천 원 기준으로 은행한테 수수료 준다. 그 수수료가 할인율 몇 달치? 한 달치 12분의 1. 요걸 이제 할인료 이렇게 한다 했었고요. 요 돈 받을 건데 요 할인료 주고 나머지를 돈 받는 거지. 그것이 현금 수칙입니다. 그래서 3번을 그렇게 쭉 계산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123만 6천 원 받고 또 검토 하게 되면은 여기가 1, 2, 2, 3, 6, 4, 0입니다. 이 돈 받을 것인데 근데 어음의 가치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거지. 여기가 120만 원. 보유 기간 동안 우리가 어음의 가치가 점점 커진다 했었잖아요. 그럼 120만 원 더하기. 120만 원 곱하기 이제 경과이자 이제 표시이자만큼 우리가 어음의 가치가 커질 것이다. 이게 경과이자입니다. 그래서 120만 원인데 점점 우리 경과이자만큼 표시이자만큼 이자의 가치가 커진다 했었죠. 곱하기 9% 표시이자 그리고 3개월치 12분의 3.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자 수익이다 이겁니다. 그럼 또 계산기 두들겨.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쭉 두들겨 봤더니 걔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1, 1, 2, 7, 0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돈 받을 건데 돈을 덜 받았잖아요. 이 차이 나는 것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에서 얘하고 얘 차이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걔가 3,360입니다. 예, 됐죠. 3,360. 그거는 이제 이자부 어음인 거고요. 무이자부 어음은 뭐가 다른 겁니까? 얘가 없는 거지. 표시자가 없어. 야, 그러면은 걔를 또 해보자. 여기다 하면 또 지저분하니까 표시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할인은 요 한 문제만 풀어도 됩니다. 왜냐면 문제 푸는 도중에 현금 수취 걔도 풀었잖아요.
현금 수취 아니면 매출 저건 처분 수취 그런 걸 나오는 건데. 야, 그렇게는 표시자 없어. 그 현금 얼마야? 120만 받을 것인데. 내 돈이 없어서 120만 원 기준으로 은행한테 갖다 수수료 갖다 바친다. 12% 몇 달치? 한 달치. 계속 계산해. 이것도 할인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산을 막 하잖아요. 쭉 계속 계산하시면은 1188009 맞나? 1188009. 그리고 어음의 가치는 120만 원 더하기 표시이자인데 표시이자 없잖아요. 120만 원이지. 계속 120만 원인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어음의 가치 120입니다. 이 돈 받을 건데 이 돈 받았으니까 이 차이 나는 것이 매출 적은 처분 손실이고 12,000원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매출 적은 처분 손실 12,000원 이렇게 된다. 됐죠? 그리고 이것이 뭐 매각 거래가 충족되든 뭐 거래요건 충족하든 못하든 뭐 상관없어. 어차피 다 똑같고 분기상으로 계정권만 다른 거지. 그래서 어차피 맨날 제각거래 매각거래 재고요건 충족한다 매각거래로만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어차피 숫자 빼고 똑같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하나 잘 보시면 되는 거고. 예, 뭐 더 문제 풀 것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거라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